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진이 형 오늘 처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. 반가워. 아니 경진이 형이 올해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시죠? 83년, 저희 84년.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. 한 살 형이 제일 무섭지. 저는 저보다 한 다섯 살 많은 줄 알았습니다. 아니 형님 저 개그맨들도 형님 후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후배 있지. 후배들 군기를 좀 많이 잡나요? 아 내가 옛날에 군기 많이 잡았지. 많이 잡았어요. 여기는 저 팟콘TV이기 때문에 군기 제가 좀 잡아도 되겠죠? 오늘 방송 조카치 한번 바로 밤 날아갑니다. 형님 저 인터넷 방송 틀립니다. 저 텔레비하고 틀리니까 오늘 긴장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아니 목이네라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. 목이라도 메이크 있는 목이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은 방송하고 가서 뒷말이 없어. 형이 아무튼 우리 다 선배니까 형이. 저 박으세라 뭐 들어봤습니까 형이? 미안한데 처음 들어봐. 처음 들어봤다고 형이. 아무튼 저희가 다 선배니까 형이 알아서 이거 좀 잘 해주시지 형이. 네. 예. 네 알겠습니다. 존댓말 해야 돼? 아니 완전 네.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. BJ명 뭘로 지으실 거예요? 좀 세 보이고 싶어서 김일진. 아 김일진. 네 아니, 내가 원래 분명히 일진이었어. 우리가 혹시 건달한 세 봐야죠 형이. 형님 제가 잘 들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이거 어차피 텔레비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? 형님 욕을 좀 하세요. 맨날 말도 너무 고분고분 목사님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. 형님 여기서는 시원하게 욕하셔도 돼. 아 열받게 하네. 내가 웃어! 이 새끼들아! 차렷! 이 새끼들이 진짜 배에 힘 꽉 줘 이 새끼야! 아니 그러면 후배 개그맨들이 만약에 뭐 선배한테 약간 실수를 한다. 내가 16기인데 예. 17기가 있었어. 예예. 16기니까 17기를 이제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뭐라고 했지. 예. 근데 나는 이제 목소리 톤 자체가 목이라서 거의 말을 안 해. 예. 그날따라 이제 황재성 형이 야 김경진 너도 한마디 해. 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다. 너희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꽉 줘가지고 소리를 질렀지. 네. 내가 족밥으로 보이냐! 그 중에 한 명이 웃었네. 이제 형님에 대해서 프로필을 형님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MC가 해야지. 저도 형님 잘 몰라요. 근데 형님 개그맨인데 TV 어디 나오셨어요? 나 MBC 출신이야. 개그야로 이제 입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망해가지고. 아니 그럼 개그야에서 유행어라든가 뭐 형님 했던 코너 중에 조금 형님께서 뜰 수 있었던 그 뭐 코너. 개그야에서 수고하십시오! 이러고 이제 수고하십시오! 그거 하다가 이제 나가리 되고 와, 김경진이랑 예전에 개그야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왔어! 왔어! 김경진이 왔어! 코앞까지 왔어! 이런 거 했었지. 그거 좀 잘 먹겠어요? 아, 망했지. 망하고 이제 그 무한도전에서 예. 도라이를 뽑는 컨테스트를 한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빚을 받지. 어떤 걸로요? 그때 내가 그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에서 그 손 안 대고 막 바지 입기 손 안 대고 안경 쓰기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오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형님? 손 안 대고 안경 쓰기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기적이니라 개새끼들아 지상렬 통화되나요? 라는 채팅이 오는데 참 제가 다른 채팅은 다 안 봐도 제가 또 지상렬 형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내가 홍렬 형은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지금 뭐 통화될 수 있는 저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?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지금 이제 아직 방송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네. 전화 하겠는데 방송이 없잖아. 이거 없어도 그래도 형님 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렇게 또 편하게 저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단 말씀이세요? 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형님 연애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? 17년 17년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요? 아니야 몇 명 알긴 알지.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좀 많이 아는데 네. 결혼도 했고 하니까 와이프한테 집중을 해야지. 경진이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을 때 나는 근데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일부 저 사람 좀 모질하나 이런 생각했거든. 아 근데 선배들이 잘해줬어. 형님 제가 그 어릴 때 제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. 시험 봤어? 아니 어릴 때 장래 희망이 그 개그맨이었다고.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? 아니 공부 필요 없지. 근데 웃긴 거는 우리 때는 전문대졸 이상이었어. 응시 자격. 원래 4년제였대. 어떻게 개그맨되셨어요? 전문대 나왔어. 전문대 나왔으니까 이제 응시를 했고 이제 딱 들어가서 그날 재수 좋았지. 한때 형님이 저 굉장히 또 인기 있을 네. 때가 있었잖아요. 그때는 진짜 돈 많이 벌 때는 얼마 한다고? 아니야 돈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은 많진 않아. 왜냐면 행사를 못 해가지고 방송만 했어. 방송이 꽉 차 있어가지고 방송이랑 네. 라디오. 라디오 페이가 얼마 안 돼. 라디오 페이는 얼마씩? 라디오 페이 그때 4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한 달에요? 아니 한 번. 하루에 4만 원. 한 시간 하는데요? 그러니까 네. 라디오를 하면은 먼저 네. 이제 30분 전에는 가서 대본 봐야 되잖아. 예. 그리고 1시간 방송하고
근데 또 이제 이동 시간이 한 2시간씩 빼야 되거든요. 네네. 라디오 같은 거 많이 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. 아. TV는 좀 많이 벌 거야. 야, 어릴 때 그래도 요 경진이형 텔레비 보면서 우리 많이 웃었다, 얘가? 나 한 번도 못 봤다. 외국에 있었어? 나는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, 진짜 형님 개그 프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솔직히, 진짜로. 아니, 그럴 수도 있다고 봐. 예. 김경진 씨의 거침없는 하이킥에 노숙자 거지 역으로 나왔는데, 황자룸 실제로 본 느낌이 어땠나요? 황자룸 씨 똑같죠. 이쁘게 생겼죠. 예전에 하이킥 한참 잘 나갈 때인데, 전화 온 거야, 섭외 전화. 네. 아, 예, 무조건 하겠습니다. 무조건 하겠습니다. 근데, 거지 역할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거지 역할 했었죠. 아우, 그때 너무 추웠어, 진짜. 그 사극에서 거지 역할 많이 했잖아. 사극은 그래도 옷도 크고, 네. 그리고 나름 따뜻해. 네네. 그 거지 옷이 그 100만 원이 넘어. 오. 되게 따뜻해, 그게. 아내가 따시다고. 두껍기도 하고, 뭐 이렇게 뭐 잘 처리돼 있어가지고 한데, 현대극 거지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, 진짜로. 진짜 거지 옷을 가져와. 현대극에서.